모둠으로 하나 일단 먼저 주시고, 예, 한 주시고 좀 더 드실게요. 아빠 용기 얼른 주고. 여기 화장실이 어딨어? 화장실. 여기 나가야 돼, 오른쪽으로. 어. 그, 쭉 들어가면 돼. 우리 이제 진실한 토크를 한번 해보자. 진실한 토크. 우리 서로, 아. 어? 오늘? 그러니까. 우리가 아빠한테 하고 싶은 얘기, 엄마한테 하고 싶은 얘기. 응. 그런 진실한 토크를 하자. 알겠어. 알았어? 응. 너? 할 수 있어, 없어? 오유. 어? 오유. 진실 토크를 하는 거야. 일로 앉아, 빨리. 안 먹고 가. 어? 아빠 맛있게 사왔지롱? 오유. 어? 그래. 진실 토크를 하는 거야. 긍정적이다. 할 수 있겠어. 겁이 나서 못하지, 또 엄마한테. 왜? 아, 이것도 뭐 제 생각일 수도 있는데요. 애들이 겁이 나가지고 엄마한테 말을 못한 것 같아요. 뭐 말을 잘못하면 혼나니까. 이런 경우가 있었어요. 딸내미가 전화 와가지고 아빠, 엄마 무서워서 같이 안 살기 싫어 하면서 아빠랑 살 거야 하면서 나하고 집을 나왔었어요. 그래가지고 근데 이제 와이프가 막 계속 협박식으로 하고 나한테 막 얘기를 하다 보니까 그렇게 안 하니까 그냥 엄마 집에 가 있자 그러고 아빠하고 같이 있는 잘 살면 되니까 안 갈라는 좀 데려다 줬었거든요. 겁이 나가지고 막 말을 못하고 하던 엄마한테 겁을 많이 먹었더라고요. 이거 아빠 엄마 싸우는 게 막 힘들지? 안 싸워야지. 안 싸워야 돼? 어. 대답을 하면 이제 엄마 쪽으로 한 번씩 보내요. 어떻게 하면 안 싸울 수 있을까? 아니 그런 얘기는 지금 중간에서 지금 짜증나게 그런 얘기를 왜 하는데 너? 그러니까 아 그러니까 네가 성격을 고쳐 그래. 성격을 알았어. 고쳐야 안 싸우지. 그러니까 그래. 그런 게 그 설인데 그래. 나한테 하필 하니까 내가 막 짜증이 나는 거야. 그 하살이 그래. 누구한테 돌아가겠냐고. 사람들이 그렇게 하면 너하고 싸워가지고 그렇게 나한테 하면 나도 사람인데 짜증이 나지. 아니, 집에서 나왔는데. 니랑 대부분이 싸우니까 이런 일들이 발생되니까 너한테 가는 거지. 고칠 수가 없겠지. 응. 아, 신뢰가 안 가는 거잖아. 믿음이 안 가고. 수백 번 들었던 거. 그런 짓을 오빠 누나가 계속 나한테 하고 있다는 거라. 그치. 응. 왜? 얘기해봐. 뭐, 엄마한테 할 말씀 얘기해봐. 응? 없어. 얘기해봐. 뭐, 얘기해봐. 엄마한테 뭐 할 말 있어? 듣고 올까? 그럼 우리는 뭐가 제일 있는데? 뭐? 우리는 뭔데? 응? 어머. 그니까, 문제야. 맨날 이렇게 고통받고 그래, 우리가 힘들어. 그럼 우리는 뭐가 제일 있는데? 어? 우리는 뭔데? 그렇지. 그러니까 뭐 죄가 없지. 누구는 제일 아무 죄가 없지. 그래 우리. 근데 응? 엄마가 술을 먹고 누구는 뭐 괴롭히기를 하나 왜? 그러니까 아니 무섭단 말이야 술을 먹으면. 그러니까 엄마 나가잖아. 술 조금 먹다가 바깥에 나가 노래방 갔다가 그냥 집에 와서 자는데 너네도 어느 정도. 이해를 해야지. 아, 어떻게 해, 이해를 해. 집안 분위기 자체가 너무 무서운 거예요. 너희들 때문에 아빠랑 살아보려고 지금 서로 노력하고 있잖아. 그럼 너도 어느 정도는 이해를 해야 돼. 아. 아. 어? 엄마 아빠 때문에 열받아갖고 진짜 X라고 하면 어떡할래? 진짜 X라고 하면 어떡할래? 몰라. 어떡해. 저런 말을 왜 하세요? 애기한테. 얼마나 상처야. 어떻게 해야 돼, 이거 진짜. 어? 말도 안 돼, 그런 얘기를 하고 있다. 도대체가 싸움의 여지를 안 만들고 내가 좀 해달라는 대로 해주면 되는데 해주기가 싫은가 봐. 어? 그런 건 아니라니까. 이거 봐, 말은 이렇게 해놓고 또 행동은 그게 아니라. 이게 간단한 문제가 아니에요, 진짜. 그냥 짜증이 나면 말 한마디를 하더라도 그냥 폭력적으로 그런 말부터 해가지고 막 나 진짜 이거 보면 기분을 자기가 참지를 못하고요. 사는 것 자체가 뭔가가 안 맞다고 생각하고 막 힘들죠. 아니 저기 잠시만요. 아니 저기 잠시만요. 불씨 잠깐 멈추면 안 될까요? 쭉 봐야 되나? 봐야 돼요. 얼마 안 남았어. 네.
다 보시고 네, 네 말하실 수 있게 기회 많이 드릴게요. 네. 저한테 아도 안 좋지만 애들한테도 안 좋더라고 그게. 와, 근데 막 아빠 핀 한 번만 들면 그 뭐 혼난다 막 성질을 겁나게 내더라고요. 애들을 감싸야 되는데 와이프 무서워가지고 또 애들을 못 감싸는 그런 경우도 있는 거고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아 어쨌든 간에 아빠가 너한테 잘해준다고 너 그렇게 하는 거 아니지. 어 아빠가 네 편 들어주고 너한테 잘해준다고 너 그렇게 하는 거 아니라고. 불러 와봐봐. 빨리 아빠 심심해. 저것 좀 먹어봐. 일로 나와봐. 어서 먹어 빨리 앉아가지고. 야, 오빠. 오빠야 빨리 와봐. 이 불려 있어. 아까 빼준 거 봤지? 자 이 불려 좀 찾아 해줘. 와. 이마도 있어, 또 있어. 바나, 바나, 바나. 항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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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항목. 또 와서, 또 와서. 아프다고. 그냥 뭐 행복하게 살면서 하면 좋겠어요. 아, 행복하게 살면 좋겠어. 네. 그냥 좀 고민이 많았어요. 그냥 어른들의 어떤 갈등은 각자 입장이 있어요. 저는 지금 이 방송을 나서 지금 얘기를 하고자 하는 게 뭐냐면 아니 지금 판결도 다 났는데 그래도 애들 때문에 참아보고자 여기 나오려고 했던 취지에서 방송을 하면서 억눌렸던 감정을 여태까지 하지 않았던 행동들을 제가 이렇게 VCR에 이제 이렇게 녹화가 됐던 부분들이 크거든요. 그러면 주변에서 오빠가 제 남편이면 원래 부인이 이렇게까지 화내지 않고 지금 이렇게 참다가 너무 힘이 들어서 이렇게 방송에 나갔다 이거를 얘기를 해줘야 되는데 이런 거 전혀 얘기하지 않고 지금 몰아가고 있잖아요. 원래 애들은 나한테 원래 오지도 않았는데 뭐 그렇게 이렇게 했다 뭐 엄마가 무서워 이렇게 몰아. 그러니까 저는 그게 아니에요. 좀 궁지에 좀 몰린 느낌이. 예, 예, 예. 그래서 너무 지금 화가 나는 거예요. 네. 내가 지금 참고 이 방송도 지금 나온 것도 지금 노력 때문에 나왔는데 네. 애 아빠가 말했듯이 엄마가 무섭고 아, 이제 애들 둘 다가 내가 무섭고 술을 마시는 게 무섭다면 가지 말라고 우체 잡아도 자기가 살려면 다 본능적으로 자기가 살려면 다 가게 돼 있어요. 근데도 불구하고 저는 몇 번이고 물어보고 선택권을 애들한테 준다고 줬거든요. 근데 선택을 해서 얘네들 어리잖아요. 일단 선택을 해서 누구하고 살 거냐는 아니요, 선택을 어린아이한테 하라고 하고 그걸 니네가 선택해놓고 왜 그래라고 하는 거는 너무 제가 너무 하는 건가요? 네 그거는? 너무 하시는 거예요. 성인들 때문에 엄마 아빠 때문에 애들이 이렇게 마음이 힘들구나라는 거에 정말 글쎄 뭐 제가 마음이 이렇게 찢어지듯이 아프고 이제 울고 있진 않지만 눈물이 진짜 앞을 가리는데 뭐 그런 마음이 친엄마인데 더 많으시겠죠. 그러나 너무 안타까운 게 어떤 사안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 아내분의 억울함과 속상함이 결국 기승전결로 글로 마지막에 귀결이 되는 걸 보니 너무 안타깝네 하는 마음이 들어요. 그래서 좀 사실 힘이 좀 빠져요, 제가. 네, 뭐, 네, 뭐, 네, 저 또, 네, 되게 마음이 지금 굉장히 안타깝고 좀, 머뭇하고 좀 그렇습니다. 네. 굉장히 고민을 하면서 이 영상을 보여드린 이유는 아이들을 좀 보시라고 영상을 보여드린 거예요. 아이들을. 네네, 그러면. 그건... 엄마로서 응? 엄마의 그런 위치에서 얘네들을 좀 보시면 어떨까 싶어요. 네, 그리고 아이들이 없었다면 정말 절대 같이 살지 마세요라고 말할 참이에요. 근데 아이들이 있고 아이들의 마음을 들어보셨잖아요. 얘네들은 엄마랑 살고 싶은 것도 진심이고 아빠랑 살고 싶은 것도 진심이고 다 아이들은 그걸 원하는 거니까 네. 좀 노력해보시려고 나오신 거잖아요. 네. 그래서 물론 한 개인으로는 억울한 것도 있고 어떤 면에서는 좀 서운한 것도 있고 이거 조금 내가 조금 이거는 궁지에 몰렸네 하는 면도 있을 수 있어요. 근데 이 영상에서만큼은 엄마로서 아빠로서 아이들을 보셨으면 좋겠어요. 뭘 느끼셨는지 좀 여쭤보고 싶어요. 응? 아빠는 어떠세요? 뭘 좀 느끼셨나요? 미안하다, 미안하죠. 제대로 된 가정을
만들지 못하고 지킬 수 없고 뭐 그런 상황이 마음이 아프죠. 지금은 제 위치를 못 지키고 제 자리를 못 지키는 게 이런 상황을 만든 것 해가지고 제가 잘못된 부분을 빨리 캐치를 하고 어떻게 해서든지 좀 더 나은 방향으로 가야 되는데 원망만 진짜 말 그대로 원망만 한 것 같기도 하고요. 네. 그러면 아내분은 좀 제가 너무 이제 뭐 애들 있는데서 싸울 때 뭐 화내는 부분이나 욕하는 부분이나 뭐 술 좀 마시는 그런 부분들 그리고 뭐 제가 너무 이제 저는 저 나름대로 애들한테 조금 의견을 많이 물어보고 어떻게 했으면 좋겠어 이렇게 이제 애들한테 좀 신경을 많이 쓴다고 신경을 많이 썼거든요. 그랬는데 여기 나와서 얘기를 들어보니까 제가 조금 통제력이라든지 좀 그런 부분이 없잖아 이따 얘기하고 또 엄마 무섭다는 식으로 또 얘기를 하고 이렇게 하니까 내가 좀 화를 조금 작게 내는 방향으로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어요.